너무 조금 드시는데? 나머지는 내가 다 먹겠습니다. 나요. 그리고 매콤한 맛입니다. 근데 매콤한데 치킨 맛이 좀 나요. 그리고 야 이거는 진짜 맥주가 생각이 나. 푸르륵 짭짭 맛있는 라면 싶고 5위입니다. 뽀글이가 그리울 때 초간단 봉지라면. 요즘 먹니 어답터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핫한 뽀글이인 듯한데 뽀글이가 아닌 라면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체는 끓이지 않고 뽀글이처럼 물만 부어 먹는 봉지라면인데요. 바로 일본 생활용품 브랜드 M사에서 판매하는 M라면입니다. 이 제품은요 일명 라면 혁명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초스피드, 초간단한 조리법이 특징인데요. 먹어 짠이나 그릇에 담아서 뽀글이처럼 뜨거운 물만 냅다 부어가지고 약 3분만 기다리면 완성. 어? 심지어 면에 이미 양념이 다 돼 있습니다. 우와. 따로 스프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먹을 거면 컵라면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 용기를 안 준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요? 일단 부담 없는 양으로 야심한 밤 가볍게 허기를 달래기엔 이 M라면만한 게 없다고 하고요. 이미 수프가 배에 있어가지고요. 그냥 뚝뚝 부숴가지고 라면으로 먹을 수 있어요. 아, 저거 생각했어요. 저것도 꿀맛이죠. 그래요? 네. 그리고 맥주 안주로도 많이들 찾는다고 하고요. 냄비에 넣고 파송송 계란 탁 하면은 일반 라면처럼 끓여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라면들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많은 동남아 나라에서 봉지라면인데도 M라면처럼 뜨거운 물만 부어 먹는 라면들이 많잖아요. 자, 태국 같죠? 이제 베트남입니다. 어허. 오늘은 베트남 3대 라면에서 꼽히는 A사의 H라면을 더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H라면은요, 베트남의 매운 시옷라면이라 불릴 정도로 절대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H라면은 볶음국수 맛, 치킨 맛, 갈비 맛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맛은 베트남어로 미톰 추아까이, 새콤하고 매운 새우맛 라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새우라면과 육개장을 섞은 맛에 상큼한 라임 향까지 입속에서 하늘하게 퍼져가지고요. 익숙한 듯 이색적인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먹어봐야죠. 뭐 들어서는 몰라요. 네. M사 매콤한 맛 라면, 베트남의 새우맛 라면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그러게. 1번. 네, 1번 한번 줘보세요. 1번 갑니다. 1번부터 한번 먹어보죠. 너무 조금 드시는데? 나머지는 내가 다 먹겠습니다. 나요. 그리고 매콤한 맛입니다. 근데 매콤한데 치킨 맛이 좀 나요. 그리고 야 이거는 진짜 맥주가 생각이 나. 이 면 자체에 양념 비어 있기 때문에 씹으면서 이제 터지는 양념 맛이 아주 일품인데. 근데 요거는 아주 양도 작고 간단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매운 사유라면. 정말 조리법이 간단하죠. 그 두 잔 넣고 3분 있으면 그냥 완성. 반응 좋아. 향이 확 올라와요. 정말 대박이다 이거. 정말 새우하고 라임 향이 싹 올라와요. 이불을 라면을 먹는데 포르 향이 올라와. 새우가 약간 헤엄을 이렇게 치고 나간 그런 느낌. 그런데 되게 깔끔하다. 아, 몇 개를 때리는 거야, 지금. 그만 먹어, 이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자, 후루룩 짭짭 맛있는 라면 19, 4위 공략. 연예계 대표, 라면의 아버지는? 우리나라 연예계 대한민국 라면계를 뒤흔든 주인공, 라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출시 직후 3시간 만에 완판, 출시 한 달 만에 판매량 900만 개를 돌파하면서 신드롬급 인기를 누렸던 꼬꼬댕 라면. 개그계에서 대부로 통하지만 동시에 꼬꼬댕 라면의 아버지로도 불린 이분, 바로 이경규 씨입니다. 이 레시피는 이경규 씨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께서 해주시던 닭곰탕의 맛을 재현한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 출시되자마자 하얀 국물이 특징인 꼬꼬댕 라면이 대히트를 치면서요. 다른 라면 제조업체인 S사, O사에서도 연달아 하얀 국물 라면을 내놓았고요. 한국의 라면 시장의 신역사, 라면 트렌드가 확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 또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요. 2012년에는 미국과 호주, 일본 등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돼 약 3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미국의 유명 라면 블로거 한스 리네 씨도 담백해서 맛이 괜찮았어요 라며
5점 만점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녹화를 하면서 조만간 전현무 씨도 하나 네. 라면에 뭐 아버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라면에 뭐 삼촌 라삼 외삼촌 뭐. 전라면 어때? 전라면 형, 이렇게 전라면 맛있겠네. 전라면 너무 야하지 않나요? 네.